반갑습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조금 늦었습니다. 7월 27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기해년이고요. 신미월의 을축일입니다. 예, 앞으로는 오늘의 운세를 유튜브에서도 계속 공개를 하겠지만, 텍스트 형태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네이버 카페를 닫았기 때문에 새로 개설한 네이버 밴드로 와주시면은 텍스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앞으로 모임이라던가 뭐 스터디, 유료 특강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카페는 아쉽지만 제가 이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리를 계속 쉽게만 가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대중화하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사주나 주역을 너무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제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예, 너무 눈높이에 맞춰 드리는 것도 제 방법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예정이에요. 자, 우선은 기해년의 신미월의 을축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해년은 어떻습니까? 기해년에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어요. 특히 갑목, 을목분들은 올해부터 조금 쉽지 않을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이, 그 중에서도 현재 지금 신미월이라고 하는 달에 와 있습니다. 이 신미월은, 펜이 잘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 적은 부분은요, 갑목과 계수라고 하는 글자 두 개인데요. 에너지가 이 미월에서 좀 주춤합니다. 그렇다고 조상님들이 손을 놓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잠깐 좀 약해져요. 약해지고, 오히려 임묘를 하는 과정은 힘이 약해져 있을 때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천간에 보시면 편재편관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원모양의 이 그림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을목을 생해주는 것은 요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해서 서로 오행을 생하는 운동성을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이거는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예, 그러면 을목은 생하는 수가 있어야 예, 우선은 좀 든든한데, 현재는 이 미월에 속해 있는 을목이 뜬 부분이기 때문에, 미월에는 아시겠지만 수가 참 적죠. 부글부글 이글이글 하는 열기가 오히려 강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현재 저희가 와 있는 부분은 정화 수련 기간도 아니며, 을목 수련 기간도 아니고, 기토가 현재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수가 없습니다. 수는 이제 멀리 있어요. 그래서 수가 없고 더군다나 충미충으로 예, 현재 밭갈이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다행히 주말이라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예, 좀 번잡스럽습니다. 서로 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갑목. 갑목일간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갑목 부분들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은 겁재가 관대지에 놓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겁재라는 것은 바로 이 을목을 뜻하는 건데요. 예,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축토는 갑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관대지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변인들, 가족, 친구, 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된다. 본인이 조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들을, 친하다는 뜻을 담은 비견. 비가 사실 친하다는 뜻도 있어요. 오늘 하루 시비나 구설이 그분들께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하기 때문에 함께 길을 걸어간다거나, 함께 영화관을 갈 수도 있잖아요. 쇼핑을 하러 간다거나, 그런데 남과 어깨를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사소한 부분에서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을목분들은 어떤 하루일까요? 역시, 을은 같은 을이 떴으니까 비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는 겁재가 떴었고, 겁재와 비견은 한 그룹 안에 있습니다만 사실 종이 한 장입니다. 약간 다르고요. 근데 비견은 친할비라고 했습니다. 비견이 쇠지에 놓입니다. 쇠지.
쇠라는 거는 이제 조금 물러난 부분인데, 그래도 아직 힘이 있어요.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양보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화로 가볼까요? 네, 병화입니다. 병화는 병화에게 을목은 뭐가 됩니까? 병화는 여기에 있죠? 그럼 을목은 나를 도와주는, 나를 생해주는 글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인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 병화 입장에서는 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병화일간분들은 오늘은 주변에 의지를 하려고 하고, 확실한 게 아니면 나서지 않습니다. 몸을 사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어떻습니까? 정화분들에게 을목은 편인이 됩니다. 네, 편인이나 정인이나 같은 인성은 되지만 약간 차이는 있죠. 편인이 임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어떤 데이트, 네, 이건 지인과의 만남, 그리고 일적인 계약, 쇼핑 구매 목록을 하기 위한 계약서를 적는 부분 등 그런 대외적인 흐름이 주춤하거나 멈추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웬만하면 급한 거 아니면 사지 마시고, 부동산 계약도 급한 거 아니면,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게더 안전하세요. 이제 무토분들 하겠습니다. 무토분들 입장에서 을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관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토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건 인성이고 이건 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관은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에게 남편, 그냥 남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관성이기 때문에 정관은 자식이 또 되거든요. 남편이나 자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걸 뭔가 한다는 뜻이에요. 자, 기토분들. 기토일간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토입니다. 자, 기토분들은 편관. 이게 편관이 돼요, 을목은. 네, 저도 미월에 태어나서 이 을목을 지장간에 품고 있거든요. 편관이, 죄송합니다. 편관이 임묘지에 놓인 하루가 됩니다. 먹고 사는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이기 때문에, 또한 주변의 방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묘기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고, 명맥은 유지를 합니다. 모으는 게 바로 임묘의 글자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경금일간 보겠습니다. 경금일간에게는 을목은 무엇이 되느냐? 자, 금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경금 입장에서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이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 돼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식상이 되고 얘가 재성이 되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으세요. 정재가 임묘지에 놓인 하루고, 오늘은 내가 돈을 쓰지 않아도 주변에서 밥값을 내준다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이렇게 돈을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검소한 하루를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아까는 정재였으니까 딱 반대죠. 편재죠, 편재. 편재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의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얘가 양재에 놓이는 환경이 됩니다. 편재가 양재에 놓이고, 금전운이 좀 좋아요. 신금분들은 주변에서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이제 임수분들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수가 어디 있는지. 임수분들에게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내 자리가 된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식상의 자리가 되죠. 즉, 그래서 임수분들에게는 음양이 다른 게 되니까 상관이 되는 겁니다. 을목이. 상관이 쇠지에 놓입니다. 일적으로 굉장히 능숙하고, 오늘 본인의 일적인 능력 자체가 노련하게, 능숙하게 빛을 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개수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음양이 같죠. 음양이 같고 식상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식신이 되겠죠. 식신이 관대지에 놓인 날이 되는 겁니다. 관대지입니다. 왜냐? 개수 입장에선 해자축 겨울이 가장 걸록, 제왕, 쇠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축이니까 쇠지가 되겠죠? 아, 아니구나. 식신이니까 관대지죠. 이건 음이니까. 식신이니까 관대지에 놓인 하루고,
그래서 관대지라는 거는 약간 본인이 나만 옳다고 생각이 앞설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고집이 강하면은 주변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마시고 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일간별로 전체 운세를 또 올려봤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새로 시작한 밴드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